자, 왜 우린 영이 죽었나요? 애초에 원죄 때문에요. 기독교 논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뿌리 자리와 소통이 끊긴 게 원죄입니다. 원죄로 인해 우리 영이 죽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원죄가 별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혼이 단절된 게 원죄예요. 우린 뭐 내가 우리가 뭔 죄를 지은지는 모르죠. 아담이 뭔가를 했다는데. 아담 진짜 이거 우리 조상인데 진짜 이거 피해만 끼쳤다. 이제 이런 식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아담으로 상징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존재하게 할때이 단절시켜서 세상에 내보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는 우리 영이 죽은 상태다 하는 그거예요. 지금 실존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영을 모르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깨닫고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기회가 돼서 모르고 살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죄 상태인 거죠. 그게 이제 기독교식으로. 그럼 죄의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는 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원죄 때문에 영이 죽어 있으니, 영을 모르니, 그러면 혼이, 육에만 빠져 사니까, 혼이 끝없이 마귀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육신, 썩어 없어질 몸에 최선을 다하다, 몸 죽으면서 이 전체가 결국 결론이 사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사망은 영생을 못 한다는 뜻이고, 기독교에서 영생을 못 한다는 게, 영생은요, 천국에 사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살아갈 때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 몸이 영생의 몸이고 그걸 부활체라고 해요. 부활체. 부활의 몸. 그래서 부활체, 영생 다 같은 겁니다. 즉, 그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혼육이 온전해진 채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영은 죽어 있고 혼은 타락했고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끝나니. 오, 진짜 우울하죠. 이게 죄의 결과가 사망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난 교회 안 다니니까 괜찮아 이러지 마세요. 다 똑같은 소리예요. 절에 가도 용어만 다르지. 너 본성 모르지. 너 참나를 모르고 사니. 너가 그 육도 윤회하고 지옥 갈 도리밖에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절도 안 가야겠다. 막 이러지 마세요. 이걸 알아야 끝나지. 여기만 계속 피하실래요? 언제까지? 아시면 되는데.